그로부터 사흘 뒤 일쯤에는 모든 일이 수수께끼 같기만 하다. 닭도둑질은 내가 했는데 왜 나만 풀려났을까? 하지만 아무도 그 영문을 말해주지 않았다. 아니, 차마 말해주지 못했다. 그거 뭐야? 아저씨하고 다리는 언제 내보내십니까? 우린 모른다. 저리 가라. 어허, 이놈이 도둑질한 건 나예요. 아저씨하고 다리를 내보내줘요. 좋은 말할 때 빨리 가라. 어? 아니, 강세우기가 잡혔다고? 예, 계집애도 함께 잡혔는데 그게 영모를 몰려 죽은 이준식이 딸이었대요. 10년이 지난 당파 싸움에 아까운 사람이 죽어가는구만. 아니, 저, 그냥 가시게요. 내 씁쓸한 소식을 들으니 술맛이 똑 떨어져 버렸네. 하, 고맙네. 배선달은 정치판에 대한 욕지기뿐만이 아니고 평소 조선 무예의 정수 중 정수라 여기던 이 장백권법의 마지막 계승자가 처형될 것이 무엇보다 속쓰리다. 성균님. 응? 아니, 날 불렀느냐? 예. 혹시 이걸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인데 어머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지금 병원 중이라 이걸 팔아서 아버지 약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어허, 이게 딱한 일이로구만. 그래, 이게 보검이란 말이지? 예, 이 손잡이는요 상하라는 걸로 만든 건데요. 저기 그 서역에서 서역에서 사는 코끼리라는 고색에서만 아주 귀한 거랍니다. 하하, 상아, 이게 상아란 말이지. 그래, 이 장백검의 대가 끊긴다는 얘기를 들은 날 이런 보검을 만나게 된다.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 그래, 아니 이걸 얼마에 팔려는 것이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선비님께서 제 처지를 생각하셔서 값을 쳐주십시오. 다섯 냥 어떠냐? 다섯 냥요? 이 보검이 그거밖에 안 나간답니까? 아, 그래. 그럼 여섯 냥 어떠냐? 일곱 냥. 예? 예, 좋습니다. 가물의 유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비님 같은 분께 가게 돼서 정말 안심입니다. 아, 고맙다. 이놈 어린 놈이 참 언변도 좋구만. 예? 자, 됐다. 일곱 냥. 고맙습니다요. 그래, 내가 이 검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처지가 이게 딱한 듯하여 주는 것이니 그리 알거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아,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그래. 아무쪼록 만수무강하시고요. 아, 그래, 그래. 이게 뜻하지 않게 좋은 칼을 얻었구만. 응? 과연 그럴까? 저 선비님.
아니, 날 불렀나? 그 칼 혹시 사신 겁니까? 아, 샀지 그럼. 내가 이걸 뭐 주웠겠나 훔쳤겠나. 그 칼을 판 자가 혹시 요만한 어린애 아니었습니까? 아이, 그렇네만. 아, 무슨 일인가?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짜 보검을 팔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 포도청에 고변이 들어와 있던 참입니다. 가짜 보검? 아, 그럼 이 손잡이가? 상하라고 하던가요? 아, 그런데만. 저쪽에서 온 상하가 아니고 돼지뼈입니다. 돼지뼈? 그리고 그 칼날도 안 좋은 쇠를 써서 금방 부러집니다. 에이, 보검인데 그럴 리가 있나. 아, 이게 어떻게 이게 부러지나. 야! 내 이 녀석을 그냥 내 이론에만 강하고 실전에 약하다 보니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만. 내 이 녀석을 어디서 찾지? 이 놈이 아주 영리합니다. 이 포청에서도 순찰을 늘리고 놈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순찰도는 길목을 아주 잘 도피해 다니며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 녀석을 그냥. 배선달은 자신의 최대 약점인 사회 부적응증을 전내 풀풀 나는 아동놈에게까지 공략당했다는 사실에 뚜껑이 열릴 대로 열렸다. 게다가 저잣거리에서 강세욱과 다리의 처형 공고문을 보자 그만 찔린 눈에 물파스 바른 기분이 되고 만다.